그럼 지우고 좀 보시면, 아, 회계는 부기와 다르게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구나를 아셨을 텐데, 그럼 요 회계는 정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정부 이용자가 두 사람이 있다고요? 두 사람이.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기업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셔서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외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나눠보는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가 있습니까? 기업 밖에 있으니까 주주와 투자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요. 기타 정보 수용자나 정부, 규제기관, 뭐 거래처 및 고객, 일반 대중 있겠죠.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어요? 경영자랑 종업원 있겠죠. 아니, 너 회계 얘기하다가 정보 이용자 얘기를 왜 하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저랑 배울 이 회계는 어떤 회계를 배울까요? 단순히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그 회계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앞으로 저랑 배워나갈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랑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으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고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재무 회계를 배울 거예요. 저희 실용분석사는 관리 회계가 시험법이가 아니거든요. 재무 회계만 배워나갈 거라고요. 재무 회계. 그럼 재무 회계는 뭐예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 회계입니다. 그럼 재무 회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재무 회계를 배울 때, 아, 내가 배우는 재무회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아, 재무회계가 이런 내용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재무회계의 특징을 좀볼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랑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내부에서 회의할 때 PPT 이런 거안 쓰고 무조건 모든 회의 자료는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자가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단순히 회의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는 건데, PPT 만드는데 하루 종일 다 쓰고 PPT 수정하는데 또 이틀 쓰고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내용 다 아는데 그냥 A4 용지에 글자 몇 글자 적어서 실제로 우리가 협의하는 게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해서 모든 회의 자료는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대카드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회의할 때 만든 요 A4 용지 한 장짜리 회의 자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사실 회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 있는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가 돼요? 관리 회계가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관리 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알아. 나도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너도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왜? 우리 회사는 기업, 우리들은 기업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해.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보고의 수단이 일정한 보고의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정한 보고 수단 그런 거 없어요. A4 용지 한 장이라니까요. A4 용지 한 장. 왜? 내가 기업 내부에서 우리 기업의 사정을 다 아는데 무슨 보고서 형식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지금 빨리 회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어떻게 되고 이 정보를 이해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관리에게는 일정한 보고 수단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외부 정보 이용자들, 만약에 현대카드라고 한다면, 제가 현대카드 주식을 샀다고 할게요. 제가 현대카드의 정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제가 거기 회의 내부 막 들어가 모르잖아요. 현대카드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현대카드가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정보만 봐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고요. 저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아이고 우리 현대카드 주식 사셨다고요? 우리 회사 주식 주주 되셨네요. 자 여기 회의 자료 자 보고 네가 이해해. 그럼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작성돼줘야 제가 그 형식에 맞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또 뭐도 필요하겠어요? 현대카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카드랑 BC카드랑 비교할 수 있다고요. 현대카드랑 롯데카드랑 비교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현대카드의 회계 정보랑 롯데카드의 회계 정보를 아무런 형식도 없이 아무런 일정한 보고수단도 없이 각자 프리스타일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는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비교할 수 없겠죠. 현대카드는 내가 돈 벌어들인 거랑 돈 쓴 거 요거 두 개가 나와 있고 롯데카드는 돈 벌어들인 거랑 돈 쓴 거를 퉁친 이익만 나와 있대요. 아, 그럼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재무에게는 보고에 일정한 수단도 필요하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조금만 얘기해보면 각자 중요하게 보는 그 주요 포인트가 다른데 어디가 포인트겠어요? 관리회계는 지금 빨리 회의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야. 그래서 A 사업부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B 사업부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A 사업부에 투자해야겠네. 정보 보고. 요게 관리에게 목적이라고요. 내 의사결정에 빨리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관리에게는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다고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재무에게는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회계 정보가 정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일정한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되게 맞는지를 믿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나한테 사탕 발림만 하는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재무에게는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지금 교재 보시면 우리 회계 정보 이용자가 나와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뉘고 그 회계 분류를 보면 기업 외부 정보를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는 재무회계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주요 정보 대상으로 하는 관리회계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썼는데 이 책 보시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원칙이 필요합니다. 요 얘기는 뒤에서 할 거예요. 작성 원칙이 필요하고요. 신뢰성을 가장 강조하죠. 하지만 내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원칙도 필요하지 않고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얘는 일정한 보고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 재무제표고 얘는 특수목적보고서라고 써있는데 특수목적보고서가 뭐냐면 일정한 보고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오시겠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얘기들이 당장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별 한 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저 나중에 뒤에 보시면 문제의 난이도가 나오는데 요 파트는 난이도가 별 한 개고 막 이렇다고요. 그렇죠?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뒤에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회계는 스텝 바이 스텝이지 갑자기 개구리 뛰기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따라오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보의 범위와 시간적 관점이 나오는데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썼어요, 여러분. 제가 썼으니까 요건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교재 구색을 맞추기 위해 넣는 거지 여기까지는 저희 시험에서 알아야 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가끔씩 저랑 이제 앞으로 60강을 들으시면서 합을 맞추실 텐데 제가 가끔씩 아우 요건 안 보셔도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적 적합하게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정말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아주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